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쌀 수 있는 유부초밥 해드릴게요. 딱 만들기 쉽게 양념이 가미되어 있는 유부초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밥을 안쳐야 되는데요. 밥은 가능하면 조금 고슬고슬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압력밥솥에 밥을 했고요. 4인분입니다. 밥은요, 이렇게 2인분, 이렇게 4인분 기준으로 준비해 놓습니다. 이 동봉돼 있는 요 식초 소스 있죠. 식초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좋아하시지 않으면은요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많이 있으면은 너무 새콤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한 스푼 정도만 넣습니다.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넣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소금을 따로 조금 넣으시면 되거든요. 소금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꼬집만 넣습니다. 밥을 조금 따로 준비해 둘게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따로 쓸 때가 있어서 여기다 후레이크를요 두 개 들었거든요. 그러면 따로 조금만 빼놓을게요. 이렇게 섞는 동안에 이미 밥이 이제 거의 식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약간 따뜻할 때 사시는 게 좋아요. 너무 식어버리면 이게 접착력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유부들요. 양념에 절여져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꼭 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짜면은 양념이 빠지면 맛이 없어요. 이 양념이 스며있는 상태로 해야 되거든요. 양념을요, 짜실 때는 이렇게 살짝만 짭니다. 많이 짜지 말고 이렇게. 아직 여기요 양념이 그냥 보시면 누르면요 뚝뚝 떨어지죠. 남아있을 정도로 조금 촉촉하게 남겨놔야지 양념 너무 짜면 안되거든요. 자, 양념 이렇게 국물 짜낼 때는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한 번만 짭니다. 그리고는 노란 고무줄을 이렇게 하시면 장갑이 좀 헐렁거리지 않고 좋고요. 손에다가 이런 참기름을 조금만 바르시고 시작하면 손에 밥이 붙지 않고 좋죠. 그러면 한번 싸볼게요. 밥알을요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만큼 요걸 조금 넣으면 작은 유부초밥 되고요. 많이 넣으면 큰 유부초밥 돼요. 근데 여기에 양념을요 어느 정도로 짜냐면 이렇게 꼭 눌렀을 때 떨어질 만큼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꼭 짜면 유부초밥 맛이 없어요. 요 양념 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싸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싸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 평상시보다 작게 싸요. 그리고는 자, 이렇게 넣잖아요. 넣고 자, 그냥 이렇게 눌러두면 삼각형 돼요. 그렇지만 반대로요. 눌러서 이 끝 부분을요. 이렇게 하면은 한입 크기 아주 작은 아담한 유부초밥이 됩니다. 요거를 좀 작게 싸요. 그러면 좀 사이즈는 작지만 이렇게 싸서요. 요 끝을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놓으면요. 이런 모양의 유부초밥이 됩니다. 이렇게 넣고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하면 큰 사이즈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작게 싸시려면 밥을 조금 작게 잡고요.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요 끝과 끝이 있죠. 삼각형 끝을 이렇게 모아줍니다. 모아주고 이렇게 눌러주면서 모양을 조금 잡아주면 이런 모양의 유부초밥이 됩니다. 한번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요 흰밥은 이대로 놨잖아요. 요거는 요정 얼굴을 만들게요. 좀 모양 얼굴만하게 둥글게 한 다음에요. 요거는 꽃갈 모자로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요정의 얼굴이 됩니다. 약간 스모프 얼굴 같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는 모양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나중에 눈, 코, 입만 달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면 요정 얼굴이 됩니다. 이제 유부 초밥을 다 쌌잖아요. 요정의 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눈이 8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거는 그냥 김밥용 김이거든요. 눈을 동그랗게 한꺼번에 8개를 잡고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조금 얼굴 크기에 맞춰서 좀 작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8개 만들고요. 그리고 입은 4개니까 요 작은 김 4조각으로 그냥 입은 그냥 삼각형으로 할게요. 웃는 모습. 꼬지 이런 걸로 여기다가 입 붙이고요. 자, 눈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금방 붙거든요. 밥이 식기 전에 붙는 게 좋아요. 밥이 식어버리면 좀 잘 안 붙거든요. 자, 이렇게, 저기다가 김에다 물을 살짝 묻혀주면 됩니다. 물을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돼요. 자, 여기도 입에도 물을 좀 이렇게 바른 다음에 밥이 이미 식었으면 물을 좀 발라야 돼요. 밥이 식기 전에 하면 물 안 발라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눈. 요즘 얼굴은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플레이크 조금 남겨놓은 것 중에서 여기 당근 있거든요. 당근을 이렇게 물 발라가지고 옆에 볼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러면 요즘이 얼굴에 볼 터치가 되거든요. 꼬지에다 물을 조금 이렇게 바르면 여기가 잘 따라와요. 그러면 여기 볼에다가 당근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제가 시판하는 걸로 만들기 쉬운 걸로 제가 사서 했는데요. 제 지인분께서 유부초밥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유부초밥이 싱겁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양념에 잠겨 있었던 유부를 너무 꽉 짠 거예요. 너무 꽉 짜면 이게 싱거워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요거는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유부초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